오늘은 롤드차스를 했다. 이전엔 5코 3성을 맛볼 수 있어서 이번에는 좀 나오는 대로 해볼까 했다. 오늘의 차원문은 대학교, 이번 게임 첫 증강은 무조건 무지개 증강으로 나왔다. 시작은 말자아였는데 공어 패키지가 나와주는 모습, 심지어 말자아까지 퍼주면서 공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공어 빨판상어, 전령, 바론을 소환할 수 있는데 공어의 별 레벨이 오를수록 체력과 주문력이 25%씩 증가했다. 바로 3공어를 맞췄다. 처음문인 대학교 때문에 처음엔 무지개 증강이 나왔다. 지금 기세라면 특성의 고서에서 무조건 공어가 나올 법한데 방랑하는 조련사, 처음 보는 증강이었다. 3개의 무작위 상징을 장착한 훈련봇을 얻을 수 있었다. 오히려 이걸 한번 맛보는 것이 재미날 것 같았다. 여기서조차 공어가 나오며 기세가 아주 심상치 않았는데 심지어 필트오버에다가 불안당까지 나왔다. 4레벨 짓고 초가스까지 넣으면서 2코에 카사딘만 나오면 6공어까지 됐다. 여기선 바위가 나와 3 필트오버까지 맞춰보는데 빨판상어에 TX까지 추가하니까 4렙에 7마리나 배치할 수 있었다. 그런데 괜히 필트오버 넣고 싶어서, 그리고 초가스는 스택을 쌓을 수 있어 3코인 벨코즈와 렉사이를 빼면서 아쉽게 일격을 당해버리고 말았다. 나한테도 제이스가 나와주는데 상대는 2-1부터 4코를 쓸 수 있는 증강으로 제리를 이겨버릴 수 있었다. 조끼를 먹었다. 초가스 이성을 만들었다. 필트오버를 제이스로 넣어줬다. 이번엔 잔혹한 계약을 만났다. 7렙을 바로 가지 않은 이유는 모르겠으나 약간의 위험을 감지하고 피바를 만들어보는 상대. 잔혹한 상대보다 두 마리나 더 많은 상황으로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했다. 확실히 피바가 들어간 야스오가 전장을 휘졌지만, 그런데 다음 스킬을 쓰기 전에 초가스가 먹어버릴 수 있었다. 그렇게 승리를 확신하는가 싶었지만 타릭의 든든함에 소라카의 힐까지 들어가니 혹시 몰랐다. 그렇게 연장전에 들어서며 초반 잔혹한 녀석까지 이겨버릴 수 있었다. 렉사이까지 페어가 나와주는데 연승으로 크립까지 갈 수 있었다. 크립에선 자기 혼자 비에고 이성이 붙어줬다. 제이스도 페어가 나오면서 비에고를 넣어 허수아비와 함께 불안당을 맞췄다. 태블망에다가 이따 카이사에게 줄 쇼진까지 만들었다. 불안당은 반피 아래로 내려가면 은신을 하며 상대 뒷라인으로 돌진하는데 우리 허수아비도 예외는 아니었다. 은신 후 사미라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두 번째도 무지개 증강이었다. 여기서 저주받은 왕관을 골라 팀 규모를 증가시켜 지지 않는다는 마인드로 갔다. 그럼에도 카사딘이 나와주지 않아 6공원은 아직 되지 않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젠 5레벨에 10마리 배치? 말도 안 되는 이내 전술로 중반에는 진짜 질 수가 없었다. 상대에겐 사수 상징까지 있어 트타의 아이템도 굉장히 좋았지만 머릿수로 밀어붙이니 감당을 못했다. 망토를 먹었다. 오리아나 이성을 만들며 벨코즈 페어도 나왔다. 용발도 하나 만들었다. 입문용 키트에서 제리가 나온 상대도 사수였다. 여기도 손쉽게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음 증강에서 공어나 필트오버 상징 또는 팀 규모를 한 자리라도 더 늘릴 수 있다면 9렙에 도착했을 때 8공어 6필트오버까지 가능하니 전무후무한 괴팍한 시너지를 완성할 수 있었다. 렉사의 이성까지 술술 나와주며 6렙을 찍었다. 5렙에 렉사의 이성까지 나와주면 질 수가 없었다. 4코인 그웬이 나왔는데 얘도 잠시 써주면서 비에고와 그림자 군도를 맞췄다. 그림자 군도는 6번 피해를 입히거나 받으면 그림자 군도 챔피언이 12초 동안 보호막을 얻고 유령 상태가 되어 매초 만화를 회복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골드 증강체, 공허나 필트오버 심장을 얻고 싶은데 모두 리로를 돌려봤으나 아쉬운 결과였다. 아군들의 공격력을 늘리거나 사거리를 늘리거나 유지력을 높이거나 난 이 셋 중 유지력을 높이기로 했다. 7렙을 찍었다. 일단 이성인 오리아나를 넣었는데 이제는 12마리나 됐다. 쇼진을 만들었다. 아직까지도 쪽수로 밀어붙여 상대를 압도하고 있는 현재 계속해서 공허들이 술술 나와줬다. 이제야 카사딘도 나오며 6공허까지 맞췄다. 이제는 전령을 소환할 수 있었는데 어느새 요들 상대는 티모 4성이 됐다. 마침 도장을 줘서 AD 티모가 된 것은 유감이지만 말이었다. 에이디 티모였음에도 4성이라 마냥 약하진 않았다. 그럼에도 티왁짓은 못 참지였다. 대검을 먹었다. 이번에는 카이사가 나와 넣어줬다. 이제 벨베스만 나오면 바론을 소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상대는 프렐 요드로 박마저를 깎으며 이제는 이성이 된 풀템 제리가 쓸어버리는 사주 상대 슬슬 인해 전술이 먹히지 않는 타이밍으로 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미친 워익이 긁어대는데 내가 다 시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반에 아이템이 많이 나오면서 아주 가득 찼다. 8렙을 찍었다. 리로를 조금 돌려보는데 5코인 알이라도 써줬다. 아리에게라도 벨베스에게 줄 아이템을 만들어줬다. 마지막 남은 템으론 방패 파괴자라도 만들었지만 아리 차이로 패배를 막을 순 없었다. 그런데 마침 벨베스가 나와버리는데 1코인 비에고를 팔아버리고 벨베스와 마지막 카사딘까지 넣어 8공허를 맞췄다. 미리 만들어놨던 아이템을 모두 줬다. 이제는 바론이 나왔다. 바론은 두 번 공격할 때마다 스킬을 시전한 후 세 가지 스킬 중 하나로 전환됐다. 이렇게 스킬들이 다양하면서 효과들도 아주 개사기였다. 심장을 먹었다. 상대에게 아주 잘 먹여줄 수 있었다. 바로는 처음 깨어날 때 상대와 맞닿아 있다면 에어본을 먹일 수 있었다. 지금 나에게 확실한 딜러가 있다면 바론을 앞에 배치해 에어본까지 먹였겠지만 벨베스와 카이사가 모두 1성이므로 애매한 상황. 이내 전술로 상대와 비비면서 바론이 프리딜을 넣는 구도로 갔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잔챙이들이 서로 정리가 된 이후 가장 강한 녀석들만의 맞다이가 일어나는데 웬만해선 바론이 우위를 점하지 않을 수 없었다. 9렙을 찍었다. 5코인 사이온을 넣어줬다. 크산트까지 넣어주는데 사이온 2성을 만들었다. 9렙에 최종 14마리 배치는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상대도 9렙인데 7렙과 싸우는 느낌이었다. 카이사 2성을 만들었다. 아이템은 루난으로 골랐다. 6-1이 되니까 3성이 된 허수아비였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 TX를 팔아 보상도 받아봤다. 처음 보는 오른의 유물, 선체 분쇄자도 있었다. 인접한 아군이 없으면 추가 체력 600이었다. 뒤로 뺀 사이온에게 아이템을 모두 줬는데 TX가 사이온 뒤에 걸쳐져 있는 줄 몰라 추가 체력 600을 받지 못한 것은 살짝 거시기 했다. 필트오버도 5코인 딩거로 넣어주며 계속해서 밸류를 높여가고 있었다.
편안하게 사이언을 재배치하고 그 상태로 다시 오세를 받아보려 하니 상대는 런을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머리수 차이로 상대를 밀어버리며 압도하다 보니 굉장히 든든한 하루였다.